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본부 박동원쌤입니다. 네, 녹화다 끊겨서. 자, 다시 보면. 이 참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X가 10이라면, A 100, B 10, C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325, 이렇게. X가 10이면 10진법이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300은 한 개의 항인데,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니까, 이게 다항식이 되네. 그래서, A, B, C는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야. XY에 대해서는 점인데 안 알려주는 거야. 둘다 미지수지만. 그래서 이거는 상수라고 그러고, 계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으로 전개된 형태고, 그치? 곱셈의 형태로. 이거 전개된 형태를 곱셈의 형태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는 하나의 항이 되지, 이거 자체는 곱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왜? 이거는 이거의 인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가면, 그지?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곱셈 공식. 그래서 곱셈의 반대는 말하고 인수인 약수, 나누기. 이렇게 여기 겁니다. 아, 들어봤어? 들어봤구나. 잘 가르쳤다, 누가. 들어봤다며. y는 ax제곱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제곱골로 돼야 되잖아. 제곱골로 하면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무리수를 가리치면서 이 루트를 양쪽에다 씌우면 무리수가 나오고, 제곱근 말고 이 제곱을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서 고쳐가지고 이런 변환 과정을 겪어서, 그치? 예? 만들어주고 이걸 0이라고 놨을 때이 x 값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근의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의 특징은 전개된 형태니까 일반적으로 532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치? 나타나는데, 장점은 이 C는 절편을 알수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축을 알게 되면, 여기서 축을 알수 있다.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수 있다. 축을 알수 있다. 절편을 알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해주면 기울기를 알수 있다는 똑같은데, p,q라는 꼭지점을 알수 있다. 왜?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지? 그러면 여기에 y라는 값이 나오면, 이렇게 x, y 값.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y 값. 식에다 집어넣는, x 값을 집어넣는 값이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근과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지? 이거는 절편을 가니까 c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c도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이 축을 구할 수 있으면, 그지? 대응돼서 이 높이는 여기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구하면 요두 개의 근만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후딱 이 전체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로 변형시켜 보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편을 알겠고 쭉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X 값이고, 그치? 이게 Y 값이고.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리고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게 0이면, 이렇게 0이 된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0이 아니면 플러스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는 게 거리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똑같은 크기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요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여기다 2a분의 루트 d 오른쪽으로, 여기도 2a분의 루트 d, 그제 그만큼 가게 되니까 이두 근을 가니까 이게 만약에 루트 3이면 이건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켤레 무리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켤레 물었으니까 a에서 여기 a에서 이렇게 하트로 b만큼을 빼주든지, a에서 b만큼을 더해주든지 하는 합차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면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는 거지, 합차 공식으로. 그런 게다 연결되는 건데. 공식이. 이해돼? 그럼 겁나 많이, 겁나 잘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보면, 어쨌든, 이렇게 식을 주어주지. 식을 주어줬을 때, p하고 q를 안다면, 결국은 a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x, y는 계속 변하니까.
점이니까. 상수로로 숫자로 안 알려주는 거는 P, A, B인데, 그러면 X, Y 점을 알려버리면 A 홀딱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점 알려주면 대입하면 홀딱 나오네? 네. 그런 거 풀이네, 이거? A 값을 보면 그냥 끝나네? 네. 이해됐지? 네. 자, 이렇게 보여야 되는, 자, 이렇게 써주라는 거지? 그럼 이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아?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어떻게 쓰나 알아? 네. 델타 이렇게? 네. 어? 네. 어, 이렇게 델타. A, B, C, D랑 똑같지? 네. 시그마도 알아, 시그마? 대문자, 소문자 다 알아? 데카파에 있는데. 어쨌든, A부터 끝까지, Z까지 다 있어.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게 알파, 베타라 그러면, 그러면 알파, 베타는 정해졌는데, 요 A 값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0이라면 A로 나눠버리면 알파벳만 남잖아.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는지 이렇게 통과하는지 이게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거겠지? 네. 그래서 한 점은 알아야 된다는 거겠지?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알파벳을 알아. 그지? 네. 알파벳. 알파벳을 둘 다 알았을 때 알파벳을 알았을 때 한 점, 한 점만 x, y만 쳐넣으면 A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아, 그 문제요. 원리가. 자, 그러면 세 점을 알 때는 어떻게 해요? 세 점을 알 때는 당연히 이 미지수가 세 개인데 여기다 x, y, x, y, x, y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식이 세 개가 나오지. 네.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세 개면 다 풀 수 있지, 알려본 형식으로. 식이 개수가 미지수보다 훨씬 작다 그랬을 때 이제 절대부등식이나 절대방정식이나 함수기하평균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근데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점 3개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 A값은 이렇게 위로냐 아래로냐 라는 거고 그냥 무한대로 아래로 갔냐 위로 가느냐 차이고, 그치? 네. 왜 그러냐, A가 마이너스 300이면 X제곱이 아무리 커져도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거고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고. C는 이 절편 위에서 Y측에서 여기 끊느냐 여기 끊느냐니까 이것도 해결됐고,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알았을 때 이 축이 X축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A 부호를 여기다 확정을 시켜주면, 그치? 하나는 확정을 해주겠지. 그래야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라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다 이렇게 0으로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확정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확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A를 확정을 짓고 C도 편하게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B부호만 확정을 짓으면 되고 B부호가 그지? B대칭축 자체가 Y축에 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치? 네. 아, 그거 쓴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왜 다르냐, 이것만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어, B의 부호가. 근데 이게 플러스, 플러스는 이게 마이너스 되지? 네. 그러면, 대충 축이 X, Y축의 오른쪽,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응. 이해됐어? 네. 그럼 겁나 빠른데? 그러면 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같으면, 다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지? 네. 그러면 플러스가 됐죠, 요게. 그럼 어떻게 되죠? Y축의 오른쪽에 있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요게 있다는 거지, 그지? 네. 응? 응.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됐나? 3. 그러면 쓸 때 여기는 뭐라고? X-3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라는 거지, 이렇게 이만큼만. 네. 요거는 빼고. 네. 맞지? 네.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쓰니까 일로 가는 거지. 네. 반대로, 그지? 네. 그럼 왜 부호가 같다 그럼 마이너스 되잖아. 네. 통째로, 그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합쳐서 플러스가 되잖아, 여기는 X 플러스 3 써줄 때. 네. 는 0 하면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이해됐지? 네. 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요거랑 요거랑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a, b 부호가 같을 때는 왼쪽, 다를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면. 그랬을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 주식값이 이렇게 변하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야. 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지. 네. 근데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올라가겠어. 여기서는 못 사, 잘. 올라가기만 하니까. 아니, 안 팔아. 그래서 어디서 사야 돼?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사야 돼. 파는 건 어디서 팔아? 엄청 올라가서. 여기서 팔면 안 팔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안 팔려. 여기서 팔아야 돼. 올라갈. 올라갈 게 확실한 게 좀 남을 때. 근데 주식 투자를 하지? 그러면 요걸 이참수로, 요걸 이참수로, 요걸 이참수로, 요걸 이참수로 계산하면 되지? 그게 쭈루룩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 다 이참수 모양새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이게 극대점이라 극소점 이거는 말하고 극대점 이것도 극소점 이거는 극대점 근데 이렇게 한 개만 딱 됐을 때는 최소값 이렇게 할 때는 최대값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 최대값 최소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0원이 하면 무한대 이렇게 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지? 자 나는 이게 1일, 2일, 3일, 4일, 5일 3일에서 4일 사이는 요것만 알면 되잖아. 그지? 이 날짜에서 이 날짜는 이 날짜니까 요 Y값 요것만 알면 되잖아.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그러니까 날짜와 뭐를 알아야 돼? 가격을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뭐라고? 최대값 최소값은 가격이야. 가격이 최소냐 하치되냐. 그랬을 때 뭐라고? 정역의 연소. 가장 작은 값. 그때 날짜를 구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지? 애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네가 판타지 수술을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갔다고 쳐봐. 최대값 최소값은 그지? 주식값이고 이거 뭐 정의역은 뭐라고 날짜라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야. 근데 이런 날은 쉬워.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돼. 그지? 이런 날이 헷갈리지. 이런 날 있다. 왜? 아 이게 떨어져 딱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아 그지? 근데 이게 확대돼 보면 이만큼 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억 차이라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 여기서 사고 그럼 이상하지. 요 꼭지점을 알아야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범위 안에 있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값 없을 테고 이렇게 하면 최소값 없겠지. 무한대로 한다면. 그런데 날짜 무한대로 가갖고 한 번만 딱 살려? 아니잖아. 사고 팔고 할 거야. 단타 매매를 해서 돈을 쌓아 똥과 역사를 이루고 그지? 나라도 바꾸고 소설 쓰면 그렇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값, 최소값 변형했을 때 이 상태만 봐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뭐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가로,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확인하는 거야. 이걸 전체를 다 그린 다음에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확인한 다음에 그치? 이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치? 여기서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 꼭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가격도 확인해봐. 이게 높은지 이게 높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x, y라는 것은 점이지. x, fx라는 것은 함수 관계, function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식을 구해서 x를 꼭 쳐놔야 되지. 근데 x, 여기 이 참수 일반형 ax의 저거 플러스 쭈루루 플러스 c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건 식이지. 이거는 식의 관계를 나타내준 거고, 이건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점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게 다 똑같아. 골 때리기 X는 다 똑같아. 이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야. 그지?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 Y 값이야, 무조건. 그지? 뭐라고? 식을 찾아갖고, 이 X를 쳐놓은 Y 값. 이게 M을 넣은, N을 넣은 Y 값. 그때 최소값을 구하든지, 최대값을 구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Y값은 최대값, 최소값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라고? 돈. 돈. 돈이 얼마나 위치하냐고 구역이. 정의역은 의미를 확정하는 거지.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를 정해야지. 어느 날 살지, 어느 날 할지. 이 치역은 이 값의 위치 구역이고. 됐어요? 일단 이참 방정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근 이참수 이거의 그래프 그치? 그럼 X가 만나는 건 똑같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두 개는 근답해
그지? 네.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는 0 됐어. 네. 이게 식이 나오고 이게 0이 나오면 이게 무슨 값이야? 고1들 되게 많이 말 고2 고3 새끼들 새끼가 나오는 거야. 하도 많이 말 이게 y 값이야. 식이 나오면 0이면. 아, 예. 아? 네. 이걸 착각해갖고 3등급에서 2등급 안 되는 애들이 제일 쉽게 착각하는 거. 여기서 0인가 보다. 그럼 신경 안 쓰든지. 네. y값이 0이라는 것은 뭘 뜻해? 무슨 축이야? x축. 그래, x축이라는 거야. x축 위에서 요 x, 이게 2차함수면 x가 두 개 있지. x1과 x2. 네. 어? 네. 이걸 x2, x2를 맞히면 참. 못 맞히면 틀려. 그게 방정식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것. 뭐라고? 빵정식. 여기 빵 있잖아. 빵정식.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축 위에 빵정식으로 이 근, 뿌리근. 뿌리를 찾아라. 제곱근 할 때, 제곱근 할 때 어디로 갔어? y축에서 와갖고 이렇게 x로 내려왔지? 근을 찾아라. 이거 대답 좀 해봐라. 이거 풀어봐라. 그래서 근 답해.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네. 오, 개념 정확해지지? 네. 어? 자, 1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안에서, 그지? 아까 얘기했지? 이게 DGD. 네. 이 판별식이, 어? 딱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빼주질 않잖아, 축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0이고. 근데 여기서 a-√2d가, 이 분에, 그지? 어? 네. 이 a분의 b, 이렇게 하더라도, 이 루트 d가, 플러스 마이너스 복고동순이라고 그랬지. 이게 살아있으면, 요게 살아있으면, 플러스면, 그냥 무리수고, 이게 마이너스요. 그럼 허수가 되지, 허근. 네. 이렇게 되면 허근이 되는 거야. 그럼 허근은 어딨어? 자, 이렇게 됐지? 중근? 네. 자, 이렇게 실들이지? 네. 자, 허근은 이렇게 떴지? 그럼 그려볼까? 아이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켤레 복소수 배웠어? 고등학교 때? 네. 그래도 켤레 복소수가 아까 켤레 무리수처럼 켤레 복소수가 나오는 거야. 이만큼 뜨고 이만큼 떨어져. 네.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허수를 실수화하는 거야. 분모의 실수화를 시키는 거야. 네. 왜 연결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 네. 어? 그거 어이요. 왜 이 X축하고 이 슬수축하고 이 I축은 서로 다른 축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보물선 좌표 취해서, 어쨌든 좌표가 C,키 못했지? 이걸 근답해 교점. 그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했어? X가, 이게 X축이지? 네. 이게 X는 Y가 뭐야? Y는 0이지? 네. 요 식은 Y는 하고, 삼수, 찌끄리 게 있지? 네. 이걸 연립방정식 해볼까? 그러면 요 교점이요.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0이지? 네. 이게 빵정식이요. 다시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방정식이요. 이렇게. 왜? 이거 빼주면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축과 2차 함수를 교점을 안 구하고 1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 써줘. 1차 함수 써줘. 같아. 같대. 뭐가 같아? 이게 무슨 값이라고 했어 내가? y값이 같대. y값이 같대. 여기는 두 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는 0 나오지? 네. 그러면 2차 이 근 구하지 이렇게? 네. 근이 요거야 x값. 네. 그거 별거 아니야.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구해라. 그럼 두 개 똑같이 놀아고 똑같이 놀아고 그런 다음에 그냥 구하면 이 교점 나오는 거라. 이거랑 이 식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y는 이 식이든 여기다 ax 플러스 b식을 쓰던 똑같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 연립하는 것은 교점을 구하는 것이고 그지? 네. 네. 고점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 배운 것도 교점을 구하는 것의 일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됐나요? 네. 첫날에 가뿐하게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풀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시유토모.